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아, 네. 뉴욕 증시 어제 일단은 새벽까지 해가지고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단 나스닥이 약간 눈봉을 보여줘서 불안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해서 여전히 상승 여력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일단은 그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해가지고 매수가 들어갔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개인 자금들이 다시 시장에 유입되는 그런 하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는 일단 실적 발표, 즉 2분기에 관련해서 이제 어닝 시즌 들어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도 매물이 아마 이 발표가 나오고 나가지고서 관련해가지고서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증시가 잠깐 조정을 받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그 대형 금융주들이 이제부터 계속 발표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것들에 대해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당분간은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전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달러 인덱스가 지금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인해서 강세를 보이고 또 달러화가 상당히 또 외환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그 국내 증시는 실적 시즌에 맞추어서 3분기 중에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른 것보다도 유동성에 의한 것,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갑론을박이 미국 내에서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욕에는 소비자 기대물가지수 이를 온라인으로 했던 이 서베이에 따르면은 역대 최고 4.8%로 일단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이야기했던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자꾸 보이고 있는 가운데 뉴욕 연은에서는 또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 역시 유동성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유동성 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반해 실물 경기는 현재 방역 4단계라든가 여러 가지 약제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실물은 더 악화될 그럴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래도 고용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당분간 금리를 올리거나 테이퍼링을 갑자기 진행하거나 한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천명하게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역시 당분간 이 유동성으로 장세가 캐리가 되는 것은 이어지겠지만 차익 실현 매물들로 인해 가지고 여전히 조정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